남철도가 우리 경제 숨통을 틀어주면서 평화에도 또 평화철도로서 역할을 또 기여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4.27 또 특히 9.19 평양할 때 보면은 합의문에 이 남북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 조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장인분들이 이번에 기가 정상화돼서 또 남북의 철도의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잘 모아서 저희가 또 그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우리가 남북 평화 시대를 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 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촉즉발의 이 한반도 동북아의 긴장 상태가 일시에 해소가 되면서 평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KTX가 이제 강릉까지 연결되고 제2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속초를 가는 동속, 서울서 속초로 가는 동속고속도로도 생기고 또 동속고속철도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원도가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이 동해안 경제벨트와 적경지 경제벨트의 접점입니다. 꼭지점. 그래서 아주 최 전초기지로서 강원도가 그 큰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평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진나라의 마지막 공주인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죠? 그래서 성을 쌓고 나서 한 10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또 한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한무제라는 황제가 중원을 제압하고 동서로 이와 같은 길을 놓으면서 그 문화를, 문명을 꽃피우는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기에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때부터 길을 놓기 시작하면서 천년의 역사, 천년의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인적, 또 물적, 사람과 물자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권역이, 3대 권역이 있습니다. 북미, 나프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아시아, 특히 또 동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잘 아시는 유럽, EU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3대 교역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라시아 대륙은 역삼각형 모형이고요. 이 태평양권, 이 패스픽 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그라미 아니겠습니까? 도형적으로 봐도 이 역삼각형과 동그라미의 접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부산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은 서쪽 광부는 로테르담이 되겠죠. 유명한 항구죠. 그리고 동쪽 광부는 우리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광부에 우리 한반도가 떡하니 놓여 있고요. 부산이 놓여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 나가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 되겠죠. 사실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면서 구소비에트 붕괴되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사실 우리가 2만 불, 3만 불로 또 점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그 교역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약 3천억 불 이상, 약 30%가 이 중국과의 교역이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3만 불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아마 3만 불까지 못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3만 불 문턱에서 10년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흥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신흥시장이 사실은 이제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요. 또 이 기존의 시장에서도 굉장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어떤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불 문턱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같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개성공단에도 투자를 통해서 국내의 경제적 효과가 이와 같이 대략 9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로 한국의 경제로 이어지고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평화를 또 견인하고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는 선순환의 기회의 창을 우리가 반드시 잘 만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두 가지 남북 국방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신경전 구상이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되겠는데요. 이걸 또 통해서 신남방과 신북방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전 구상에서 남북 적정적 DMZ에서의 이런 그 대성공단, 금강산관광 특구 사업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공간을 넓혀서 북한 전역,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서 서쪽으로는 경의선 축을 따라서 신의주로, 동쪽으로는 동해선 축을 따라서 저기 나진, 두만강까지 제2, 제3,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 자원 특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해서만 해버렸대요. 바로 우리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됩니다. 이 지역의 인구 1억 5천만, GDP 2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과 연결되고요. 경의축은 더 큽니다. 중국 철도 연결되고 인구는 약 6억 명, 그리고 GDP는 7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거대 경제권과 바로 연결되겠죠. 얼마만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구상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우리가 개척한 시장도 있지만 개척하지 않은 많은 큰 시장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3만 불 트랙에서 벗어나서 4만 불, 5만 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 6월 7일 날, 우리가 운동한 이제 OSD라고 국제철도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우리가 정회원으로 그동안 가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국제기구가 법적 구성력이 좀 약합니다. 느슨하죠, 그죠? 근데 이 기구는 법적 구성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기구가 이제 그 국제 화물 열차, 유아시아 화물 열차를 운송할 때 있어서의 화물 운송 협정, 역의 운송 협정을 여기서 만들고 관장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은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28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우리 한국에 있는 코레일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기구에 가입하려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여기에 찬성을 함으로써 드디어 우리 한국이 이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하자라는 그 국제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움직이는 철도가 한 25량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 30량까지도 움직이기도 한데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꺼번에 50개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를 가잖아요. 러시아를 가면 요거는 좀 짧습니다만 최대 140개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배와 철도와 항공은 경쟁력 있는 그런 공간과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 무겁고 고부가 가치 있는 화물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백색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연결되면 그와 같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운송을 함으로써 우리의 제품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류비도 절감되고 속도도 빨리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그 테슬러 회장이죠.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고속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이거든요. 예. 이미 저희 연구원도 몇 해 전부터 이 고속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하이퍼루프를 우리가 운행한다고 하면 뭐 서울 북경간 1시간 반이면 다니는 거죠. 서울 부산은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한 한반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